데칼이랑 킷을 선물 받았습니다. 킷은 하세가와의 1대 72 통캣이고요. 데칼은 뭐 레벨의 데칼도 있고 하세가와 데칼도 있는데 한국 IPMS 운영자이기도 한 3J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상당히 감사합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대서양 함대 버전의 요 데칼은 제가 보니까 대서양 함대의 저 세계 비행단은 이미 다 만들어서 저 데칼은 아마 그냥 뭐 데이터 스텐실 데칼 정도만 사용을 할 것 같고요. 나머지들은 아직 제가 제작을 하지 않은 다른 비행대 뭐 파이팅 체크메이트라든지 블랙 라이온즈의 데칼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데칼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42개의 비행단을 다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몇몇 비행단 이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것 중에 이렇게 보내줘서 상당히 감사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하세가와의 통캣은 뭐 아카데미라든지 그레이트 웰 하비에서 그리고 파인몰드 등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결정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워낙 이 통캣 72대1 금형을 많이 오래 먹어서 하도 많이 찍어서 몰드들이 많이 좀 뭉개진 경우도 많고 노즈콘 같은 경우에 약간 미성형의 느낌도 나고요. 노인 학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김에 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보내줘서 감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워낙 유명한 킷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런너샷 정도로 살펴봤고요. 또 아직 미처 작업을 못한 비행대한 들이 있을 때 재밌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